불닭짬뽕 먹어볼까? 국물 있는 불닭심 메뉴 나왔지? 고기 듬뿍 육수를 낸 짬뽕은 과연 어떤 맛일까? 인사운드. 요즘 짬뽕이 유행인가 보다. 자꾸 짬뽕 맛이 새롭게 나오네. 좋아요.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신메뉴 불닭 짬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닭으로 더욱 화끈해진 고기짬뽕, 이렇게 해서 불닭맛 고기짬뽕인데요. 일단 맵기는 오리지널 불닭볶음면보다는 조금 덜 맵고 까르보 불닭볶음면이랑은 맵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물을 보면은 원래 불닭볶음면이 네모난 면이잖아요. 근데 얘는 동글동글한 면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액상소스, 조미유, 면 이렇게 돼있는데 프레이크는 안에 보면 파랑 콩고기 같은 게 들어있는데 이 콩고기는 먹어보니까 살짝 간장 양념이 돼있는 프레이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라면 4개를 끓여봤고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향은 불닭 향도 좀 나고 맛있을 것 같은데? 살짝 새콤한 그런 맛이 나네. 뭐지? 근데 맵기는 진짜 막 불닭처럼 엄청 맵네 이런 느낌은 아니네요. 지금 면만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후루룩 먹을 때는 짬뽕 맛이 좀 나는데 약간 틈새라면 먹는 그런 느낌인데? 일단 먹다 보니까 맛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진짬뽕 같이 짬뽕으로 유명한 라면들 있잖아요. 그런 라면이 좀 더 약간 해산물의 감칠맛 그런 게 더 진하게 나고 얘는 고기짬뽕이라고 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그 마지막에 넣은 조미유 덕분인지 후루룩 할 때 불향 같은 뉘앙스가 살짝 나는 짬뽕 라면이다.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캐릭터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먹으니까 좀 만족스럽네. 국물 맵네. 아우 네. 육개장 냄새가 나는데. 아 육개장 냄새가 나요? 고기짬뽕이라서. 자기 한번 먹어볼래요? 응. 자. 어때요? 맛있어. 맛은 있지. 응. 짬뽕 라면들이랑 맛이 좀 많이 다르지 않아요? 짬뽕 아니야. 닭개장. 닭개장이야? 응. 닭개장 맛이야. 들어갑니다.
육개장 맛. 나 완전 맛있는데? 면도 약간 육칼 느낌 나지 않아요? 육개장 칼국수 면인가 보다 이거. 응응. 좀 나는 매운데 맛있어. 이거 불닭 육개장이다. 우리는 육개장이라고 하자. 파랑 숙주 넣고 싹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뭐. 재료 듬뿍듬뿍 더 그냥 채소 이런. 넣고 그지?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